아, 네. 호동이가 글씨를 어디서 읽을 수 있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기 써 있는 글씨. 자자자. 글씨가 있다고? 글씨가 있어.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할 수 있다는 믿음. 어, 그렇지, 그렇지. 요게 이 당시에 나왔던 애니볼 애니 기판인데 기판에 보면 하얀색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어요. 아, 이 문양 당시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자기의 꿈과 열정을 담아놓은 거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남의 것 느끼지 않고. 아. 그런데 2G 기술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어. 그게 이제 그 CDMA라고 하는 2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은 시간을 분할하는 TDMA 방식을 썼고 유럽은 GSM이라고 하는 유럽형 방식을 썼고 각자마다 방식이 막 다 달랐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다가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이 ETRI에서 애트리라고 부르는데 애트리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CDMA 기술. 이거가 우리한테 가장 맞지 않을까. 요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지. CDMA는 잠깐 이거. 아, CDMA가 카페나 특히 이제 맥주집 같은 데 가면 연세가 좀 많으신 이모님들 둘러 앉아 계시면은 동시에 한꺼번에 얘기하시거든. 근데 서로 대화가 돼.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 맞아. 이게 일종의 CDMA야. 어머. 아. 그분들은 자기만의 코드가 달라서 동시 송출하고 동시 수진이 돼. 이게 되게 대면이 효율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TDMA라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잖아, 적절히. 같이 얘기하면 오디오가 물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DMA는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 CDMA는 동시에 이야기하는데 서로 전파가 날아가는 거. 아~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확인했어. 그러면 오히려 확인했어. 뭐 일단 다른 거에 비해서 CDMA가 데이터 수용 용량도 뭐 10배나 되고 다음 기술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 해외 기업과 그러면 완전히 손을 잡고 개발한 거네. 그치. 처음에는 완벽하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랑 이제 손을 잡고서 CDMA 기술을 만들어낸 거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사실 잃을 것도 없는 거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으니 더 도전적이고 과감하고 그 당시엔 우리 선배들은 뭔가 절실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이게 미래 큰 시장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절실함과 노력들이 잘 시너지가 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